Yep. Okay, thank you. 네, 표였습니다. 소피아까지 1600이고 여긴 그래도 정상적인 표주네. 안녕하세요. 네, 다테로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스코페에서 불가리아를 갑니다. 불가리아에서도 그 소피아인데요. 네, 여기서 4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함께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 타고 갈 버스입니다. 네, 불가리아 도착했고 이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가 트램도 다니고 되게 낭만 있다 해야 되나? 되게 좋아요. 저기 다 국기도 이렇게 있고. 와, 보인다. 여기입니다. 그린 큐브. 와, 되게 크리스마스 빌라네. I need reservation? Yeah. Passport. Yeah. 네,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이렇게 방도 캡슐처럼 잘 해놨어요.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저는 지금 불가리아 소피아에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는 키릴 문자를 쓰고 불가리아어를 쓰고 91년도에 독립한 나라예요. 그래서 잠깐 공산주의 시절이 있어가지고 여기 도시들이 좀 칙칙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들 특징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장미가 유명하고 화장품 원료로 장미 오일을 많이 수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불가리아 음식입니다. 여기도 음식이 맛있다고 유명해서 오늘 한번 불가리아 음식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발칸에서 맨날 케밥만 먹다가 요리다운 요리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가는 길에 불가리아 돈도 뽑겠습니다. 여기도 불가리아가 따로 쓰거든요, 돈을. 네, 불가리아 돈입니다. 불가리아는 레프를 씁니다. 이쪽이 시내거든요. 네, 소피아의 중심지까지 왔습니다. 뭔가 지혜의 여신 포지션인가? 소피아의 일단 첫인상은 좀 칙칙해요. 좀 더 돌아와야 되겠지만. 오, 드디어 예쁜 색 건물 찾았다. 빨간색. 아, 일단 밥 먹으러 빨리 가볼게요. 와, 진짜 너무 기대된다. 와, 도착했다. 여기입니다. 그 호스텔 직원이 여기에 가라고 추천해줬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 thank you. 메뉴판 나왔는데 메뉴판이 되게 커요. 여기는 빵을 안 주는구나. 이게 무슨 맛이냐면 간이 좀 안 된 제육 맛이에요. 뭔가 부족한데? 불가리아 요거트 시켰습니다. 그 유명한 불가리아 요거트. 보통 이렇게 잼이랑 같이 해서 먹더라고요. 뭔가 좀 더 꾸덕한 느낌인 것 같은데? 좀 더 치즈 느낌이랄까? 요거트가 그렇게 달진 않고 막 엄청나게 맛있다기보다는 좀 뭔가 푸딩 같은 느낌이고, 엄청나게 맛있냐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맛없네요. 비추입니다. 저 다 못 먹었어요. 아니, 저 고기가 너무 돼지 잡내가 너무 나가지고. 아니, 여기가 맛없는 거겠죠? 다른 데는 맛있을 거예요. 이제 어디 가지? 저기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사실 여기 소피아가 관광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다 교회더라고요. 와, 드디어 왔다. 여기가 소피아 하면은 가장 유명한 그곳입니다. 색깔은 되게 예쁘네. 와, 여기도 되게 느낌 있다. 한번 들어볼까? 아, 성당이 그렇게 예뻤다기보다는 그냥 텅 비어있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랑 느낌이 확 다르네. Hello. Hi. That's my video. Oh. Okay. Yeah, yeah. This one from home. Yeah, yeah. Okay. Ah. 왜? Thank you. Goodbye. Yeah. yeah. Bye, bye. 아, 사진 찍어달라 해서 사진 좀 찍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네, 진짜. 아, 근데 진짜 벌써 어두워졌어요. 아, 지금 4시인데 겨울에 유럽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잠깐 시장 좀 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트램 한번 타보겠습니다. 저 가운데에서 다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탈지 모르겠네.
아 이거 그냥 중간에 멈추면 달려가서 타는 거구나. 뒤에 차들을 기다려주고. 오 왔다. 저거를 타야 되는데. 아 진짜 도로의 중앙을 이렇게 달리네요 그냥. 아 여기도 택미사들끼리 인사하는지 궁금한데. 아 내렸다. 이제 슬슬 장 접으시는데. 아, yeah. How much for the 500? 500g에 3이네. 그렇게 장 담아보는구나. Thank you. 네, 딸기 샀습니다. 딸기. 500g에 3이니까 대충 2,000 얼마 하는 것 같아요. 오, 여기서 저 뭐 하나 사 먹겠습니다. 저거. 완전 고기들이 맛있어 보여. 소세지랑 이런 거 핫도그 느낌인데. This is spicy. This is normal sauce. Spicy? Yes. Yes. 이것도 신개념인데? 이 소스가 살짝 매콤하거든요? 그래 맛있어요. 소스가 맛있네. 그 보통 케찹이랑 이런 거 넣었는데 감자를 넣는 게 특이했고 역시 햄버거류는 소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불가리 음식 먹어볼 건데 와 이번엔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호스텔에서 만난 그 한국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도 불가리 음식 드셔보신다 해가지고 네 같이 가게 됐습니다. 네 여기 한국분 만났습니다. 네 이제 밥 먹으러 갈 거거든요. 여기 이분이 캐나다 사시는 분인데 잠깐 여행 오셨답니다. 네, 그래서 핫한 불가리아 식당으로 갑니다. 가서 맛있는 거 한번 시켜볼게요. 어제 혼자 가니까 맛없는 거 하나 시켜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는 맛있었으면 좋겠다. 어 저기다 저기. 와 왔습니다. 뭐 진짜 집 가정집 같은 느낌이네. 여기 다 예약 섞인 거 같은데. 어 좀 맛집 느낌 나는데요. 여기 다 예약됐다고 딱 이 자리만 남았답니다. And now this cheese Shopski style cheese. 나왔습니다. 이게 마늘빵. 이게 그 트라이프 수프라는데 이게 그 It's a garlic burger soup. 와 되게 좋은데? 이렇게 따로 준다고? 네, 한국인의 입맛 저격. 한국인은 맞아 마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여기도 마늘에 진심인 나라였네. 아, 어제 이상한 데 가가지고 트라이 해보세요. 저 한번 찍어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먹어보세요. 진짜 아직 안 돼. 빨리 먹고 싶다. 오케이, 냄새가 됐어, 너무 됐어. 좋다. 국밥? 오 국밥 느낌 나네. 진짜 국밥인데? 오. 연한 국밥. 연한 국밥. 오. 살짝 그 무슨 기름이 떠 있는. 만족스럽습니까? 아 만족스러워요. 오 오케이 오케이. 진짜 뭔 말인지 알 거예요. 네 수프. 고소하고. 되게 고소하다. 와 되게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어, 빵까지. 빵이랑 먹어야지. 쫄깃하네. 쫄깃쫄깃하고. 아 이렇게 찍어서? 오 당연하지. 치킨인데 이유가 있지. 이렇게 바로. 아니 왜냐면 가릭 브레드를 네.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 느낌. 그 정도라고. 오. 향 되게 좋다. 찍어서. 이 부드러움을 갈릭이 향긋한 걸 되게 잘 어울린다. 다 만나서 아 이러면 난 또 와인이지. 아 이게 또 불가리아네. 자 이걸 먹으면서 이건 사실 그럼 에피타이저잖아요. 에피타이저인데 입이 나는 와인을 마셔야 돼. 이러면 그럼 이제 요리가 나오면 끝나는 거지. Thank you. It's really good. Amazing. Thank you. It's amazing. Yeah. This is colored salt. Okay. Traditional Bulgarian mixed of herbs. 팁을 또. 꿀팁을 주시네. 확실해요? 아 이분이 리액션을 잘하시네요. 리액션을 잘하네. 리액션 맛집이네 이분. 아니,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메인이 나왔습니다. 메인이 나왔어요. Kavarma with pork meat. 친구는 베지테리언인데 안에 뭐가 있냐면 치즈랑 계란이랑 핫페퍼
버터하고 토마토가 들어갔어요. 아, 여기는 뭐 들어갔죠? pork meat, 그러니까 돼지고기랑 그리고 또 peppers 하고 토마토랑 양파. 오,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아, 이건 무슨 느낌이지? 아, 이거 뭐지? 아, 진짜 나 이거 사실 밥 생각난다. 짭조름한데 이 양념이 약간 한국 사람들 밥을 부르게 하는 양념이에요. 약간 진짜 커리처럼 밥이랑 싹 해가지고 싹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근데 좀 장조림 느낌인데. 아, 맞아, 맞아. 봤을 때는 진짜 반찬이야. 진짜 밥반찬.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좀 갈비찜 느낌인데 좀 토마토를 좀 더 곁들인. 완벽한 설명이다. 밥이랑 먹으면 진짜 완벽한 그 맛이에요. 아, 여기 이 집 잘하네. 불가리아는 여기입니다. 소피아는 여기. 약간 계란찜, 치즈 계란찜 이런 느낌. 오, 신기하네. 뭐냐면 치즈 계란찜에 허브랑 진짜 페퍼 맛 딱 들어간 부드럽고 고소한 맛? 오. 막 한국인이 생각하는 끼니의 맛은 아닌데, 아, 이 진짜 이 불가리아의 맛인 것 같아. 진짜 계란찜 느낌이다, 질감이. 진짜 제가 알스한테 말하기 그렇지만 정말 이거는 와인안주예요. 와인안주? 한번 먹을게요. 근데 진짜 치즈향이 세다.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환장할 맛. 짭짤한 치즈 맛이 강하다. 짭짤하죠. 그러니까 내가 말했어. 이거는 와인안주지. 중에서도 좀 드라이한 거를 시키면은 이렇게 약간 치즈가 막 짭조름하고 이게 치즈향이 확 날 때 와인으로 이렇게 싹 씻어주면은 다시 리셋이에요. 공원 굴레요 이게 약간. 거의 단짠의 굴레처럼. 역시 술 좋아하시는 분은 다르구나. 아, 네, 잘 먹습니다. 진짜 불가리아가. 아, 좀 실망할 뻔했네. 근데 여기가 맛있어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저 이제 아마 숙소 돌아갈 것 같고 중간에 뭐 또 있으면은 또 찍을게요. 근데 뭐 없다면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가리아의 음식 결론은 맛있다. 이쪽 발칸 쪽에서는 진짜 최고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